재밌게 할 수 있는데 또 사람들한테 적당한 반응까지 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이면 해야 되는 손이 꽁꽁꽁 노래예요. 제가 밑에다가 탑 악보를 써드리겠지만 이거 보고 하면은 기타에 정말 안 좋은 습관 드니까 코드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는 핑거스타일 편곡을 할 때는 절대 탑 악보를 보지 않아요. 다 코드로 하지. 탑 악보를 보면서 하면은 이거 누르고 저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저기 누르고 하다 보면은 한 동작 다 누르고 외워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한 마디를 코드로 생각하고 해당 코드 안에서 멜로디를 뽑아내는 그 멜로디가 어떤 코드 보이심을 바뀌는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까지예요. 자, 첫 번째 마디 G 코드를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 코드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G는 3번 브릿 6번 줄을 약지로 하나만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멜로디를 연주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G 이렇게 다 때리면 G겠죠. 1번 줄 열려 있으면, 지금 저는 닫아놨고요. 열려 있으면 G6라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G에 검지로 2번 누르면 도가 추가돼서 서스포. 새끼로 3번 프렛 2번 줄 눌러주고 소리 내면 이것도 G코드예요. 솔, 시, 레, 레를 눌렀으니까. 그리고 검지로 밑으로 당겨서 1프렛 1번 줄 누르면 7코드예요. G7 단 7. 그리고 중지 당겨가지고 2프렛 1번 누르면 메이저 7, 여기 F샵. 그리고 또 G를 누른 채로 이번엔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1번 누르면 다시 솔, 솔, 시, 레. 그리고 중지손가락 오므려가지고 2프렛 3번 누르면 라, 에드 9.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멜로디를 뽑아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G코드를 잡고 소리를 내놓고 베이스를 올려놓고 나머지 손가락들로 여기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타 화음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핑거스타일 곡을 만들어내고 편곡하는 데 되게 쉬워져요. G를 소리 내놓고 남은 검지, 중지, 새끼손가락으로 G코드에서 할 수 있는 해당 화음의 텐션까지 포함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태까지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금 소리 낸 음정들이 G코드 안에서 해결해야 될 멜로디가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이 시려워 꽁, 여기까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기타 6줄 있으면 안되겠죠. 한 줄만 있는 악기나 리코더 보셔야겠죠. 이것들을 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이제 기타니까 조금 더 멋있게 퍼커시브 정도 넣어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마디 G코드를 잡고 6, 3, 1을 튕기고 검지손가락으로 1프렛 2번 줄 누르고 2번 튕기고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 줄을 눌러주고 2번 줄 튕기고 근데 웬만하면 해머링이 좋아요. 새끼까지만 해머링 하는 거예요. 해머링은 줄을 튕겨놓고 콕콕콕콕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줄 튕기고 다시 2번 튕기고 찹. 이런 거 할 때 마냥저냥 또 탑 악보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서 왜 자세가 또 이렇게 막 틀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 딱 올려놓고 G코드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언제 스트로크를 할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마디는 F#-7 flat 5라는 코드예요. A마이너 코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6번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6, 3, 1을 튕기고 검지를 떼고 2번 튕기고 그 다음에 3번 튕기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새끼나 약지손가락으로 4번 줄 아무거나 누르고 4번 줄 튕기고 4프렛까지 한 칸 밀어주면 돼요. 슬라이드로 6, 3, 2 검지 떼고 2번 3번 4번 줄 아무거나 누르고 4프렛까지 튕기면서 슬라이드.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다 떼면서 3번 그리고 때리고. 자, 여기까지 합치면 자, 그 다음 코드는 C예요. 세 번째 마디 C. C코드를 잡고 5, 4, 3을 튕길 거예요.
그럼 이 세 손가락이 이제 올라와야 돼. 이렇게 5,4,3 튕기고 3번 줄을 세 번 더 튕길 거예요. 여기까지가 C예요. 자, 그 다음 코드는 D6라는 코드인데 D 잡을 수 있으면 D를 잡고요, D7 잡을 수 있으면 D7을 잡으세요. 근데 2번 줄, 1번 줄은 손을 뗄 거니까 이런 식으로 E프렛 3번 줄만 누르고 3번하고 2번 튕기고 3번 한 번 더 튕기고 그리고 열려있는 2번 튕기고 C하고 D6하고 한번 연결해볼게요. C하고 D6하고 이거 이렇게 뭉태기로 잡아줘야 돼요. 숫자 보고 하나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때리고 G를 잡고 6,4,3,2 6,4,3,2를 당기고 줄 멈춰주고 당기고 멈춰주고 당겨주고 멈춰주고 이거를 제가 손 펴고 했다고 손 펴고 하는 게 아니라 줄을 당기고 바로 줄에 닿으면 돼요. 이렇게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똑같아요. F#7 flat 5. 사실 여기도 F#7 flat 5 하고 B7 하고 E마이너까지 이렇게 해야지만 코드가 잘 쪼개진 건데 그냥 어려우니까 F#7 flat 5 적어 놓은 거예요. C D6 여기가 좀 달라요. 놀고 있는 약지 손가락이나 새끼로 또 4번 줄 한번 누르고 4프렛까지 슬라이드 한 칸 그리고 3번 튕기고 딱 G 잡고 스트로크 꽝. 처음부터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모든 음악은 다 화음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잡을 수 있는 코드 폼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그 코드 폼 안에서 어떤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떤 텐션으로 바뀌는지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이제 숙달시키면은 이런 것들도 쉽게 되고요. 노래를 듣고 코드를 따는 것도 바로 되고요. 탑 악보는 사실 나중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어떤 누가 연주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안 들려요. 너무 빨라서 안 들려요. 핑거스타일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에요. 이런 건 다 코드로 들리는 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캐논을 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때 그 사람한테 탑 악보를 좀 써달라고 하면 이제 이게 좀 잘 들리고 그런 저 사람의 캐논이 어떻게 연주됐는지 좀 궁금할 때 이럴 때 탑 악보를 보거나 어떤 사람이 노래 중간에 막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저게 뭔지 궁금할 때 좀 빨리빨리 베끼고 싶을 때 좀 빨리빨리 카피하고 싶을 때 그때 좀 용이하게 보는 거지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코드들이 없는데 이런데 막 탑 악보 보면서 기타에 접근해버리면은 나쁜 습관이 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싫을 수 있는데 근데 언제까지 탑 악보 보면서 기타 칠 거예요.